콩에 관한 내용인데,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한 계약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2021년 6월 20일에 평년 수확량 1,500kg을 1,500kg 전부 다 가입을 했고요. 자기 부담 비율이 20%입니다. 최저 가입했네요.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20, 30, 40밖에 안 되니까 최소 했고요. 농가 수취 비율은 0.8입니다. 네. 전체 면적이 2,500인데 100태를 1,500 심고요. 그리고 서리태를 1,000을 심었습니다. 1,000제곱미터에 서리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에 전체 재배 면적을 요거를 했더니 수확량이 1,000kg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1,500kg을 평년 수확량으로 해서 가입을 했으니까 얼만큼이 줄은 거예요? 아, 네. 5,000이 줄었네요. 5,000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서울 양곡 도매시장 연도별 100태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기준 가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100태의 올림픽 평균 값을 구하고 서리태의 올림픽 평균 값을 구해서 면적 비율로 배분해야 되죠. 면적 비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을 구하는 거는 요거 두 개 할게요. 제가 그냥 여기다가 암산의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웠거든요. 6,300, 6,100 하면 평균 6,200. 6,300, 6,000, 그럼 6,150. 틀리면 틀리다고 손들어 주세요. 7,200, 6,800 하면 7,000. 7,400, 7,000 하면 7,200. 맞죠? 7,200. 글자. 7,600, 7,100. 그러면 7,350. 6,400, 6,200. 그럼 6,300. 점 찍고. 그러면 여기에서 올림픽 평균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제일 높은 값이 7,350. 제일 낮은 값이 6,150. 아, 2021년은 이거는 이거는 수확기 가격이니까 이거는 이따가 수확기 가격대 쓰겠습니다. 수확기 가격이고요. 그러면 수확기 가격에 이거 써야 되죠. 써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 그러면 여기 기준 가격은 6,200 더하기 요거 써야 되죠. 7,000. 7,000 더하기 7,200 나누기 3 하면 이거는 암산이 안 되네요. 6,800. 두 번째 얘 해야 되죠. 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 7,600, 8,300, 7,500 두 개 나눠서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고 있습니다. 7,500하고 1,500과 6,900을 둘로 나누면 7,200. 맞나요? 7,200. 8,600, 8,200 하면 8,400. 요거는 8,300 요러네요. 맞죠? 그래서 요거 지금 해놓은 거 올림픽 평균 값을 구해야 되죠. 제일 큰 거 8,400, 제일 작은 거 7,200. 그러면 요거는 7,600 더하기 8,300 더하기 7,500. 나누기 3을 하면, 네, 나누기 3을 하면
7,800. 네, 7,800 원이죠, 원.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건데요. 농가 수치 비율이 얼마였어요? 아니, 기준 가격을 예 기준 가격. 백태의 기준 가격은 올림픽 평균값에다가 6,800원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이니까 아까 농가 수치 비율 우리 0.8이었잖아요. 0.8, 80% 맞죠? 0.8 곱하기 0.8. 요것도 7,800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거는 5,040원이 나오고요. 요 밑에 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아이고, 계산이 잘못됐네요. 5,440원. 요거 지우고 요것만 다시 쓰겠습니다. 5,440원이 나오고, 요거 맞죠? 5,440원. 440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7,800 곱하기 0.8 했으니까 6,240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아까 우리 요거를 2,500 중에 백태를 1,500. 거기 책에 있죠. 백태 1,500, 서리태 1,000 했으니까 요 위에 게 백태죠. 위에 게 백태. 그러면 5,440원인데 전체가 다 5,440원이 아니고 2,500 중에 1,500만 5,440원이고 나머지 6,240원인데 여기에 2,500 중에 1,000제곱미터가 서리태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했더니 계산을 하면 는 5,760원이 나왔습니다. 기준가격 계산 다 하셨나요? 네, 기준가격 다 했습니다. 두 번째 수학기 과정인데, 수학기 가격인데요. 사실 수학기 가격은 아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그 수치 비율이 그냥 그 해의 수치 비율이 아니고 5년 평균값을 써라. 최근 5년 평균값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재작년 문제여가지고 그 수치율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0.8만 줬기 때문에 그렇게 풀고 다음에 문제를 수치 비율을 5년 걸 해가지고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는요. 이제 수학기 가격이에요. 수학기 가격은 더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해요? 요거 두 개 더 하면 되죠.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한 거. 그래서 아까 6,300 나오고 요거는 8,300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6,300에 0.8 곱하기 0.8. 그런데 이거를 1,5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니까 1,500일 때 요거 계산해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040원. 요게 5,040원이네요. 두 번째 게 계산하니까 6,640원. 6,640원. 그런데 이게 다르니까 이거는 1,500제곱미터죠. 요거는 1,0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5,040원은 2,500제곱미터 중에 1,500제곱미터 값이고, 예. 더하기 여기 6,640원은 2,500제곱미터 중에 1,000제곱미터는 6,640원이다. 이걸 계산했더니 계산을 하면 가격이
680원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80원. 단위 꼭 쓰세요. 단위 잊지 마시고. 그러면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을 한번 구해보자. 네. 요거 써놓은 거 저는 여기 있으니까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가입이, 기준 가격이 중요하죠. 기준 가격은 여기다 써놔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기준 가격은 얼마 나왔냐면 기준 가격이 5,760원이 나왔어요. 맨 1번 문제. 요거 기준 가격이 5,760원이 나왔거든요. 5,760원이 나왔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아까 몇 킬로그램 수확량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 1,500킬로그램이었어요. 5,000 써놓을까요? 이거를 5,760원 맞죠? 760원인데 가입 수확량은 아까 1,500킬로그램. 그러면 이거를 1,500킬로그램. 그러면 더하기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은 1,500킬로그램 곱하기 5,760원. 요 앞에 문제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그렇죠? 책을 보이시죠? 근데 책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기준 수입은 얼마였어요? 기준 수입은 이 보험 요거죠. 요거. 요 금액 5,864만원. 64만원. 이게 기준 수입이에요. 기준 수입. 그러면 수학기 가격, 수학기 가격이 실제 수입은 얼마냐면 수확량이 1,000킬로였어요. 수확량이 1,000킬로인데 여기 곱하기 미니멈 작은 거 쓰라고 그랬죠. 언제? 수확기 가격은 5,680원이고 기준 가격은 5,760원이고 수확기 가격은 5,680원이고 5,680원. 그럼 뭘 쓰면 돼요? 이 중에? 네, 5,680원이 작으니까 5,780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수확기 가격은? 수확 실제 수입은? 아까 미보상 있었나요? 미보상 없었죠. 그래서 실제 수입은? 아니, 그냥 요거는 곱하면 5,000, 그냥 암산이 되네요. 68, 5,600. 568만원. 그쵸? 568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 수입이에요. 그러면, 네, 요거를, 요것만 지우고, 우리 아까 그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피해율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이거를 나누기를 기준 수입으로 해주면 되죠. 그럼 피해율을 구하면 되겠네요. 피해율은 기준 수입이 얼마였어요? 864만원. 864만에서 실제 수입이 568만원. 그래서 864만원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거를 피해율을 구하면, 요거 계산하면, 여기만 지울까요?
다 못 지었네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율이 얼마가 나왔냐면 0.342559. 259. 근데 거기에 절사죠. 여기 끝에 요거 절사하니까 0.3425. 그러면 이제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보험금은 가입금액 864만 원 곱하기 피해율 0.3425 빼기 자기 부담금 0.2% 하기로 했죠. 0.2%가 아니고 20% 최소 가입했으니까 요거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요. 123만 12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사실 여기에다 제가 막 글자를 단위가 커서 돈의 단위가 몇백, 몇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 시험을 보러 갔더니 억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억 단위가 나오니까 동그라미 8개 누르는 거 혹시 잘못 누를까봐 엄청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예, 문제를 풀어봤고요. 아까 여기 문제 풀 때 제가 요거 안 짚어주고 넘어갔는데 여기 절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소수점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 절사가 많거든요. 근데 절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올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 절사하라는 뜻이구나.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 이렇구나. 자기 부담 비율은 최소 했구나. 그러면 농가 수취비율 85% 했는데 2500제곱미터에 1500하고 1000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백태 계산을 해서 2500분에 1500으로 요만큼 면적 비율 요만큼 가져가고 서리태는 1000이니까 2500분에 1000을 가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에 수확량이 요만큼 나왔구나.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시면 됩니다. 답이 맞았나요? 네. 맨 끝에 얼마 나왔는지만 123만 1200원 나왔습니다. 이거 절사 아니죠? 절사. 네.